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뾰로로롱. 이번 비디오는 바로 제가 한달 동안 잘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바로 페이보릿 비디오, 9월 달 페이보릿 비디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뷰티 용품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린 거 패션 아이템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바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손목시계입니다. 예쁘죠? 제가 데일리로 차는 거는 원래 로즈골드 메탈 시계, 그게 제 데일리예요. 다니엘 웰링턴. 그게 있어서 제 가죽 시계를 갖고 싶기도 했는데, 제가 브라운색 가죽 시계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 가죽 시계를 계속 갖고 싶어서 많이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게 블랙 가죽 시계고, 제가 다 동그란 프레임밖에 없어서 사각 프레임을 갖고 싶었는데, 이게 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예쁜 게, 프레임 사이즈가 정말 딱 적당해요. 모르겠어. 제 손목 기준. 아무튼 너무 손목에 딱 맞는 적당한 예쁨? 적당한 여리여리함? 정말 적당히 딱 떨어지는 사이즈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이거 차보고 딱 한번 차보자마자 이거네. 딱 이랬거든요. 이거는 폴바이스라는 브랜드의 시계인데요.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태연 씨가 되게 많이 차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시계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블랙 레더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본 시계잖아요. 이 블랙 시계라는 게. 그래서 이 사각형, 이 안에 있는 프레임이 얼마나 어떤 분위기를 내느냐가 저는 되게 관건이었거든요. 시계를 찾을 때. 이 프레임이 주는 적당히 여리여리하고 되게 섬세하고 정교하고 깔끔한 이 사각형 프레임이 주는 이 느낌이 그냥 다 했어요, 이건. 왜냐면 나머지는 어차피 기본이니까. 여자의 손목을 딱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는 사이즈랑 크기랑 느낌이에요. 가을, 겨울에 시계, 데일리 시계 찾으셨던 분들, 저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요즘 진짜 저 완전 요즘 이거 꽂혀서 하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이립 컬러인데요. 어떠세요? 제가 립 제품이 립스틱이 주로 많아요. 그걸 많이 쓰고. 그래서 좀 다른 제형의 틴티드 되는 제품 찾다가 제가 이번 달 9월에 세 개를 사서 썼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걸 갖고 나왔어요. 이글립스라는 브랜드고 벨벳 핏 틴트. 제가 갖고 온 거는 02 빈티지 코랄인데, 제가 코랄 컬러가 좀잘 받는 편이라서 코랄 쪽 립을 많이 갖고 있는데, 좀톤 다운된 코랄, 좀톤 다운된 코랄 데일리로 바를 만한 그런 거 찾다가 이거 발견하고 발색 샵 보고 나서 제가 아, 이거 완전 내 건데 해서 샀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컬러.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컬러인데 코랄인데요. 약간 전체적으로 코랄인데 거기에 브릭, 그 레드 브릭 컬러 같은 거한 5%? 거기에 약간 톤 다운된 장미 컬러 한 5%? 이렇게 들어가서 코랄이랑 섞인 컬러예요.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든 거는 컬러. 컬러가 제 너무 취향이었고 톤 다운된 브릭 코랄 컬러? 약간 그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제형. 그래서 무스 제형 같은 거고 벨벳 느낌인데 처음엔 약간 무겁나 싶은데 쓰다 보면 이렇게 쫙 스며들어서 이게 안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착색도 처음에 발랐던 색이랑 똑같이 착색돼요. 그래서 전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속성하고 지워질 때 어떻게 지워지느냐. 그래서 지속성은 별 다섯 개로 치면 네 개. 아주 아주 오래 가고 막 타투 틴트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제형 자체가 아닌데 굉장히 오래 남는 편인데 뭘 먹으면 먹은 데는 이렇게 좀 지워지긴 해요. 근데 다막 하얗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착색이 남으면서 지워져서 전혀 뭐 오케이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다른 이유는 어떤 제품은 덧 바르면 덧 바를수록 좀 진해지는 그런 립 제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발랐을 때랑 나중에 바르고 나면 덧 발라져서 색깔 되게 달라지잖아요. 진해지고. 이거는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중간중간 좀덧 바르는 편이라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좀덧 발라도 처음 색이랑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클렌징 제품이에요. 클렌징. 여러분들은 평소에 클렌징 어떻게 하세요? 저는 클렌징 워터를 일단 쓰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로 일단 메이크업을 닦아내고 그날 완전 풀 메이크업이 아니다. 그러면 약산성 클렌징 써요. 전 이거 쓰거든요. 아벤느 거. 풀 메이크업을 했다, 메이크업을 완전 했다 이런 날은 딱 거품 풍성하게 나는 클렌징 폼을 딱 써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마녀공장 브랜드 아시죠? 그래서 그 마녀공장 브랜드에서 제가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제가 9월달 내내 알차게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괜찮았던 게 제가 이미 이 브랜드는
저희 언니도 그렇고, 저희 언니는 이 브랜드의 클렌징 오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도 여기 기초 브랜드를 몇개 썼었고 해서 브랜드의 제품이 어느 정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 폼도 되게 제가 기대를 하면서 썼는데, 일단은 제일 좋았던 게 거품이요. 딱 짜서 쓰면 엄청 풍성하고 쫀쫀한 거품이 나와요. 쫀쫀하고 포근하고 되게 많은 양의 거품이 나와서 그 거품으로 올려서 얼굴을 다 씻어내면 구석구석 그 거품들이 얼굴을 다 지나다니면서 메이크업이 말끔하게 지워져요. 저는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또 약산성 클렌징 제품을 겸해서 쓰는 경우라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거품이 풍성하게 나거나 클렌징이 아주 잘 되거나 그런 류의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정반대로 정말 거품도 풍성하게 되고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한 용도가 있는 그런 제품을 제가 원했었는데 너무 딱인 거죠. 이게 제품을 이용해서 제품이 굴러가면서 닦여지는 거랑 이 클렌징 제품에서 충분한 거품이 나와서 그 거품들이 얼굴에서 돌아다니면서 닦이는 거랑 클렌징 느낌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미세하고 쫀쫀한 제품이 클렌징이 정말 잘 돼요. 근데 이게 거품이 선글어서 이렇게 굵게 굵게 나는 거품이 아니고요. 되게 미세하고 쫀쫀한 거품이에요. 그런 제형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제형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라서 클렌징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건성 피부인 분들은 모르겠어요. 건성 피부인 분들은 조금 건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전체적으로 지성인데 속건조가 심한 편인데 이게 뽀드득하게 씻기는 면이 있어서 아주 건성인 분들은 정말 촉촉하고 매끌매끌하게 남는 그 얼굴의 수분을 많이 유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항상.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제 의견은 건성 피부이신 분들 빼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향수입니다. 향수. 저도 사실 향수 되게 좋아해서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바비 브라운의 빛이라는 향수예요. 바비 브라운의 빛이라는 향수고 제가 갖고 온 거지 롤온 제품인데 저는 이거 미국에 있을 때 세포라에서 샀거든요. 롤온 제품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지금 워낙 개봉돼서 쓰는 게 많으니까 이거를 한동안 한두 달인가 샀을 때 쓰고 안 쓰다가 개봉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막 이제 그걸 쓰다가 이번 달에 갑자기 이게 또 화장대인데 이게 눈이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랜만에 써볼까? 꺼내 썼는데 너무 좋은 거지. 이걸 잊고 있었어. 이거 진짜 향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롤온이라서 이렇게 돼 있고 많이 안쓴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롤온으로 이렇게 바르는 건데 이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배우 이연희 씨가 쓰는 향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카더라인데 저도 어서 주워 들었어요. 근데 되게 그 이미지랑 잘 맞아요. 배우 이연희 씨 느낌이에요. 그냥 제 느낌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느낌은 전체적으로는 비누향이에요. 근데 비누향 향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비누향기 향수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거 100% 좋아하실 것 같고 지속력도 괜찮고요. 근데 지속력은 또 롤온이랑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이랑 너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써보고 이거의 지속력을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로서도 지속력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고급스러운 제가 설명하자면 제가 유럽 파리예요. 파리에 딱 가서 길을 걷다가 엄청나게 예쁜 무슨 아뜰리에를 발견을 한 거예요. 정원이 가득한 무슨 예쁜 그런 향수 가게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향수 가게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가게 안에서 이 냄새가 날것 같아요. 전혀 흔하지 않아요. 비누향인데 전혀 흔하지 않고 꽃향도 많이 나고요. 화이트 플로럴 계열의 꽃향기가 저한테 많이 나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비누향이고 정말 배우 이연희 씨 이미지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아요. 마지막 제품은 틴데요. 바로 요거예요. 레몬밤 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산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샀어요. 이게 얼마 전인가 좀 됐을 거예요. TV에서 약간 무슨 다큐 같은 뭐 다큐는 아니고 아무튼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게 약간 뭐 다이어트에 좋다 뭐지 이런 식으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사신 거예요. 과식한 날 있죠. 특히 고기 같은 거 먹어서 과식하거나 배 너무 뻥 부른 날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길래 소화가 잘 될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구글링을 했는데 확실한 건 유럽 분들이 이거를 그 소화가 잘 되는 티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제가 무슨 성분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먹어서 살이 빠져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아마 과식하거나 배가 부를 때 이거를 먹으면 좀 내려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뭐 마케팅적으로 이제 홍보를 할때 그렇게 하면 좋겠죠. 뭐 다이어트가 된다는데 저는 그건 모르겠고 이걸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저는 기름진 거, 고기, 뭐 과식한 날은 제가 100% 먹어요. 근데 진짜 이걸 먹으면요. 트름이 나와요.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약간 TMI이긴 한데 제가 위랑 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되게 가끔 가는 편이고 트름을 되게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안 좋아서 소화가 잘 못하니까. 근데 이거를 먹잖아요. 100% 트름 나와요. 근데 이게 저 말고도요. 저희 엄마하고 저희 언니도 이제 같이 먹고 있는데 셋다 이걸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건 맞다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사놓고 엄마 뭐야 이런 거 TV 보고 왜 이런 거왜 사는 거야 막 이랬는데 지금은 엄마 떨어져 간다 또 사야겠다. 엄마가 샀던 판매자 아직도 남아 있어? 막 이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엄마가 샀을 때 이만한 거두 개가 오는 구성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만한 거 하나는 다 먹고 이게 두 번째 티예요. 그래서 티백은 이렇게 생겼는데 맛은 그냥 근데 저는 향도 되게 좋아하고 원래 평소에도 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티 향은 그냥 정말 평범한 허브티예요. 엄청나게 강한 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지도 않아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부드럽고 향이나 이런 게 심하진 않고 이 특유의 향이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레몬이랑은 상관없어요. 레몬밤이라고 레몬향 같은 건 아니고 정말 평범한 허브티예요. 아주 마일드한. 때로는 엄마의 그런 알수 없는 구매들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거. 엄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레몬반 티가 제 마지막 9월달 페이보릿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달 페이보릿이었어요. 이번 달은 물건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충분한 기간을 써보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뭐 가짜로 뭘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써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들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오늘 얘기 드린 건 정말 어떤 거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진짜 제 최애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시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또 좋은 지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바비 브라운 빛이 향기가 나는데 죽겠어요. 향기가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비디오를 하고 끝낼게요. 또 재밌게 보셨으면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나 뭐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니까 그냥 수다 떨어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제 채널을 처음 오셨다면 그래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쭉 뵙기를 바라면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곧 완전 빨리빨리 다음 비디오를 들고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모두 안녕, 빠이!